2022 월드 테니스 리그 결승전 12월 24일 밤 11시 TVN 스포츠. 여자 단식 상위 랭커의 맞대결입니다. 카롤린 가르시아, 파울라 바도사. 자,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두 선수의 이제 첫 맞대결이 2019년 마요르카에서 있었습니다. 잔디코트에서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 하드코트에서는 어떤 성적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네, 가르시아 선수도 네 코트 커버력이 좋은데요. 빠른 발놀림을 가지고 있는 빠드 프로토를 가지고 있고 하체 밸런스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공을 미리 잡아서 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파울라 바도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강력한 베이스라이너 선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사이드라인에 있어서 사이드 코트 커버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 누가 먼저 이 코트 서페이스에 적응을 하고 상대 템포를 먼저 이제 무너뜨리는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서브 포인트. 네, 네트 걸렸네요. 어우, 네, 이런 게 먹혀들면 무섭죠, 바도사. 네. 좋아요. 네, 미러샷을 만드는 바도사 선수입니다. 가르려고 했는데 지금 듀스 코트로 먼저 내딛는 큰 스텝이 네,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밀리지 않고 빨리 잡아쳐서 지금같이 위너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강한 베이스라이너답습니다.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아, 이렇게 첫 서브가 안 들어가면 이 바도사의 서브 리턴이 워낙 묵직하기 때문에 가르시아로서는 좀 불안하죠. 네. 네, 앉아 계시기 때문에 리턴을 받지 못하면 관중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우. 아,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 경기를 풀어냅니다. 네, 발리로 마무리하는 가르시아. 샷으로 포인트를 따내는 바도사 서트 피프틴. 센스 있는 볼 처리, 볼 터치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경기 초반에 흐름을 잡기 위해서요. 스텝을 하는 스텝 수가 정말 많아요. 정말 빠르고 짧게 움직이면서 네, 랠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가르시아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던 아주 멋진 러브샷이었습니다. 서브에이스가 나오면 서포트 피프틴. 네, 폴트. 경기 초반에는 좀 토스를 하면서 네, 0점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서브가 0점이 잡히고 나면은 네, 대단한 서브가 계속 들어오게 되죠. 네, 발리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가르시아입니다. 주심의 판정에 따라갑니다. 좋은 선택했네요, 가르시아 선수. 바로 브레이크 성공이네요. 사용하는 것까지 다 능력이 뛰어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도 잘합니다. 네. 어떤 코칭을 받을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서틸럽. 이때는 서브가 이제 0점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를 당했었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서브가 좋아졌고요. 더 이상의 브레이크는 서로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아우카르시아 이번 공격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서티피프틴. 아웃됩니다. 40-15. 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게임 바도사. 게임 스코어 4-4가 됐습니다. 가르시아의 서비스 게임. 로브인데 아, 킬 넘기지 못하면서 가볍게 발리로 마무리 짓는 카롤린 가르시아. 들어왔어요. 서틸러.
바도사가 지금은 쫓아갔더라면은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라인을 벗어날 것이라 예상을 해서 네, 뛰지 않았는데요. 네, 라인에 딱 네, 들어와 버렸네요. 네트 넘어가지 않았고요. 오, 나갔어요. 끝까지 쫓아가 봤던 바도사. 네, 게임 가르샤. 아, 지금 역동적에 걸렸습니다. 아, 이게 나가는군요. 아, 더블 폴트가 나오는군요. 먼저 흔들리고 있는 바도사 선수입니다. 네. 아웃됩니다. 아, 부담을 이기지 못했네요. 더블 폴트가 나오면서 이 세트를 가져가는 카롤린 가르샤. 여자 단식 경기 2세트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가르시아가 첫 포인트를 따냈고요. 서티 러브가 됐습니다. 아, 이게 나갔다라고 가르시아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지금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들어갔다는 판정이고요. 두바이의 생활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투어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동행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BCG는 선수들이 좀 휴식도 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죠. 네트에 또 걸렸습니다. 15홀. 네,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코트 체인지를 할 때 네, 월드컵의 노래가 나왔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트 플레이로 게임을 가져가는 바도사. 이번 게임은 또 완벽했던 것 같죠? 네. 아, 현지 중계팀에서는 지금 조코비치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코비치에게 월드컵 결승전을 받느냐 이걸 물어봐서 환상적인 월드컵 결승전이었다. 월드컵 경기 결승전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핸드 위너를 만드는 카롤린 가르샤. 백핸드 대결에서 네, 범실이 나왔던 가르샤. 현지 중계진이 이제 노박 조코비치와 한참 동안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아, 네트에 걸리면서 바도사 선수가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조코비치의 조금 더 이제 웃어라라는 어떤 조언이 경기력에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폴트를 시작하는데요. 네. 와이드 서브를 구사해서 코너로 몰아넣고 네, 빈 코트를 아주 편안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네. 나갔어요. 아, 이번엔 가르시아의 뭐 포핸드 코스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네, 리턴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가르시아 결국은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이제 보너스 포인트 5점을 가져가게 되니까 굉장히 크죠. 서브에이스. 지명한테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40-50. 네. 서브가 먹혀들 때는 굉장히 위력적이네요. 게임 파울. 게임 파울러 받으셔. 15. 좋습니다. 티존으로 손댈 수 없는 곳으로 네. 아주 빠르게 서브 에이스를 구사했습니다. 네. 와. 서브 포인트. 30-15. 네트에 걸렸습니다. 아, 지리 포인트는 위력적이네요. 나갔습니다. 네. 리턴이 조금 짧았거든요. 네. 매치 포인트 가르샤. 네. 와. 이글스. 서브 에이스로 이글스 리드 24-18 거둡니다. 아, 이 세트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좀 팽팽했는데 두 선수가 이제 웃으면서 경기를 마칩니다. Okay, so the Eagles have now pulled away.